사진을 사무치는 노래 이모 차트 4위입니다. 네 번째 소리. 어머. 부활하면은 진짜 이름 자체 그 밴드 이름으로 조금 힘들었다가 사랑할수록이 나와서 또 다시 부활하고 맞아. 정말 또 힘들고 막 진짜 지옥 같을 때 롤리나잇이 또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럴 때 네버엔딩으로 그냥 바로 들어온 거야. 그렇지. 이거 이게 이승철 오빠가 한동안 이제 활동하다가 컴백으로 들어온 거고. 맞아. 부활 다시 재결합하는 느낌에서 태원이 오빠랑 다시 이제 연락해서 김태원 오빠 곡으로 승철 오빠가 나오면서 이제 부활. 그때 컴백 쇼케이스를 최초로 광화문을 도로를 막고. 히트 곡이었어 그 당시에. 아니 근데 멜로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니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사상도 받고 작곡가상도 받았는데 그럴만하지. 태원 오빠 진짜 지금 예능 많이 하시지만 진짜 대단한 음악가예요. 최고야. 김태원 클래스도 있잖아. 그리움을 사무치는 노래 이모 차트 3위. 이모 차트 3위 보겠습니다. 양파! 애송이의 사랑! 화장실! 이렇게 운이 안 된다. 이거 영미 노랜데! 저 완전 영미인데! 영미 노랜데 진짜!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아, 이 스타일, 이 스타일. 그렇지. 이 양쪽 머리. 맞아. 남포동에 저런 머리 많았어. 미안한데 대구에 저런 머리 58명 정도 있어. 양파 친척 동생이 우리 학교 반장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양파 친척도 선배님. 아니고 양파 친척 선배님, 동생이면 그때는 지방에서 그 정도는 자랑거리인 거야. 엄청 자랑거리고 우리 언니 쇼뮤직 탱크 1위 후보에 올랐다고. 맞아. 그거 투표하라고 엄청 얘기했었다고. 쇼뮤직 탱크 최창민 오빠 있지 짱. 알지. 그 오빠랑 박지윤 언니가 둘이서 저기 MC였다고. 네, 마시모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네, 탱크아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라드와 댄스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는 곡입니다. 양파입니다. 애송이의 사랑.